일로와 땅콩 코끼 일로와 여기 일로와 일로와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 땅콩 코끼 봐봐 땅콩 야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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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땅콩 오 잘하는데 어? 땅콩 땅콩 우와 오! 야, 키. 고양이도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무를 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본능 같습니다. 본능.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제 야생에서 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게 뭐 본능이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집에서 가장 먼 데까지 그래봐야 한 3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들어왔는데요. 얘들한테는 또 모든 게 다 또 신기한지 냄새도 맡고 그렇죠. 우와 이제 아직 어린 녀석들인데 지금 올라간 나무는 자작나무죠. 자작나무도 그 껍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양이들이 달라붙기는 아마 좋은 나무가 아닐까. 소나무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봐. 옳지. 옳지. 오, 많이 올라갔다. 아우, 잘했다. 그치. 잘했네. 우와. 완전히 뭐, 스파이더네, 스파이더. 오. 땅콩, 잘했어. 거기도 올라갔어. 오. 우와, 우와. 되게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지네요. 능력 테스트를 하듯이 이렇게. 와, 땅콩 최고야, 최고.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초코 그 온나무인데, 응? 온나무인데 괜찮을까? 저 초코가 물을 뚫고 있는 게 온나무인데요. 개온나무죠, 개옷. 참온나무는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조금 걱정되네요. 잘했어. 우리 집 고양이 땅콩이와 강아지 초코파이는요, 물을 떠다 주면 먹질 않아요. 그냥 땅콩처럼 내려가서 대부분 흐르는 물을 꼭 먹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오늘은 땅콩 걷기에 나무 타는 모습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같이 야생에서 뛰어놀다 보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삐 지나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탈출의 미스터 유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